오늘도 한번 또 열심히 진도를 나가 봅시다. 12개니까 한 타임에 6개 시켰고 이거 다음 주까지 끝내버리면 너희에게 너무 막 힘들까?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모르겠어? 너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을게.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숙제 안 했니? 알았어요. 쌤, 그래서 올림푸스 자료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뭐 모내기 자료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원문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시고 하셔도 좋고 선택은 뭐 좀 자율성에 맡기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Choice is at the core of human experience at any age. 선택이라는 것은 at the core, 중심에 있다라는 거야. of human experience. 인간 경험의 중심에 있어. at any age. any라는 건 뭐가 됐건 간에 상관없는 거잖아. no matter잖아. 나이에 상관없이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 경험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 코어니까 핵심적인 거잖아. 선택은 인간 경험의 코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나중에 다 적어놓고 나서 적어도 좋아요. 어차피 적을 시간 드릴 거니까. This deep longing. 이러한 깊은 longing이라는 거는 갈망이라는 뜻이야. 유희어로서는 yearn,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yearning 정도로 이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유희어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이러한 이 깊은 갈망, to choose our own purpose, beliefs and actions.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지. 뭘 선택합니까? 우리의 our own purpose, 우리 스스로의 목적, 우리 자신의 목적, 자신의 믿음, 신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라는 것. 아까 말한 선택이지. 계속해서. No matter what age we are. 우리가 몇 살이던 간에 관계없이. No matter what이잖아. 이거. 복합관계대명사로, 복합관계대명사로 해갖고.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우리 뭐 whatever you are 이런 표현은 많이 쓰잖아. 근데 whatever로 쓰자니 하나 걸리는 게 있어. ag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보통 의문사라고 했을 때 What you want 이런 식으로 써지 What age you, what age we are 이렇게 쓰긴 하지. 근데 whatever age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 하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틀렸다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whatever age we are, 우리가 몇 살이건 간에 관계없이. 사실 여기서 이제 잘 안 쓴다는 이유는 No matter what age we are가 좀 더 읽기 편하니까 잘 안 쓴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몇 살이든지 나이가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깊은 갈망이라는 것은 is fought, forceful, 싸움 당해집니다 라고 하는데 자 싸움을 당해진다는 건 싸우고 나서 결과값은 쟁취되어진다. 싸워서 얻어진다. And defended. is가 여기 넣어놨어. 병렬구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되어집니다. In every home. 모든 가정에서. Particularly by children whose parents overlook their vital need for autonomy. 특히나 어떤 아이들에 의해서. 어떤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overlook, 간과합니다. 그들의 필수적인 욕구, 욕망. 자, vital need, 필수적인 욕구, 욕망. for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필수적인 욕구, 욕망이잖아. 자, 그러면 자율성에 대한 필수적인 욕구, 필요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 앞에 나온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깊은 갈망은 선택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왜 굳이 특히나 이렇게 이 해당 문장을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지. 첫째 줄에 뭐라고 적었어?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 경험의 코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선택이 인간 경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상황을 봐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야? 애들의 선택을 간과하는 거야. 애들의 선택권을 간과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통제권을 다, 너희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뺏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뭐 너희들이 출드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할 건가? 싸워서 쟁취하고 얻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의 선택권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선택을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되게 반대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막으면 그걸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없다면, 없다면이라고 좀 그렇고, 만약 무신 오버로 간과된다면 인간이 낫겠다. 좀 순화해서 적었어. 싸운다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고 선택을 얻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opportunities to make choice.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 선택할 기회라는 것은 typically increase with age and experience.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generally야 그냥. 전형적으로 증가해.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그럼 선택에 대한 이야기. 선택은 되게 코어한 거고, 이 선택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게 아니라 나이와 경험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야. 비슷한 거를 우리가 에세이에서 봤던 것 같지? 더 토탈 디펜던스 오브 인펀츠. 선택은 나이와 경험이 올라감에 따라서 증가하니까 인펀츠잖아. 아이들이잖아. 갓 태어난 아이들이잖아. 얘네들은 그럼 선택권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지. 필수적이지만. 그래서 토탈 디펜던스. 온전한 의존성이야, 아이들의. 아이들의 온전한 의존성은 gives way day by day and with increasing momentum to a desire 라고 하는데, 단어가 좀 복잡해. 이게 지금 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다 부사고야. 콤마콤마로 이어져 있지. give way to 라는 거는 give way to something 이거든? a desire. change. 여기서는 단순히니까 S를 붙여주는 게 맞겠지.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존성, 아이들이 완전하게 의존한다라는 것은 나이 경험 증가에 따라 증가해야 되니까, 앞 문장과 이어져야 되니까 day by day, 매일매일 서서히란 얘기야. gradually, constantly, and with increasing momentum. momentum이라는 거는 가속도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속도로 욕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하고 싶은 갈망으로 바뀌는 거야. 갈망은 to make choice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만드는 것. 선택. 그럼 여기에 대한 예시야, 지금. 선택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야. Choices about what and when they want to eat. Explore and express themselves. 자, 그러면은
desire라는 거, to make choice for themselves. 그들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한 욕망이라는 것에 대한 하이픈이니까 추가 설명이야. 이 선택이 뭐냐면은 무엇을 그리고 언제 개들이 먹을지, 무엇을 그리고 언제 개들이 탐험할지, 무엇을 그리고 언제 개들이 스스로를 표현할지에 대한 선택, 자율권이란 얘기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을 계속해서 점점 가지게 되는 게 점점 더 늘어난다. 나이를 먹을수록. 토탈 디펜던스니까 선택권이 없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가 선택하는 게. 근데 나이를 먹으면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서술형으로 낼 법한 포인트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The maturing process. 성숙해지는 과정.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과정. 나이를 먹을수록 선택권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is about growing the ability. 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증미에, 능력의 성장에 관한 거야. 성장이라는 것은. To make choice for oneself.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And it is crucial.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해. For their development. 걔들의 발전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That? 이때시지? 가져와 진주하지? Kids at early ages have many opportunities to make choices and to learn from them.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early age, 어린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가지는 거야. 선택을 하고 and to learn from them. 그 선택으로부터, choices야. 선택으로부터 배우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가지는 것이 걔들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 자체가 좀 꼬여있지? 다시 한번 봐볼게.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해지는 과정,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능력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야. 능력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야. 선택을 하고 선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어린 아이들이 가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발전에 있어서 크루셜, 중요하다. 한국식으로 의역을 하자면은 좀 역순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거는 요약적인 부분이었고 내용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선택이 인간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선택은 우리가 항상 해야만 하는 거야. 하지만 선택권이 없다면 무조건 얻고자 하는 건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따라서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인펀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이를 좀 더 먹을수록 선택권을 가져. 그런데 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다는 게 굉장히 선택이라는 것은 성장 혹은 발달에 굉장히 디벨롭먼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이때시 나온 김에 뭐 굳이 뭐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이때시 우리 강조의 이때시랑 가주어 진주어 이때시랑 구분하는 방법 기억하심? 기억하심? 기억 못하심? 그지? 왜냐면 이게 서술형 포인트거든.
근데 너네가 실수로 이거를 가주어 진저를 안 쓰고 강조의 이때로 써버리면은 서술형에서 점수가 날아가겠잖아. 그럼 그것만 한번 잠깐 짚어보자. 강조 구문의 이때과 가주어 진주어의 이때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서술을 하려면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퍼핑안이 아니니까, 내신이니까. 플러스 비동사 바로 앞에 있는 it is를 지워보고 it is, it was 등등을 지워보고 그 다음에 대까지 날려본 다음에 강조잖아 얘들아. 우리는 보통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쓰지? 도치는 항상 강조야. 이건 일종의 도치 구문인 거야. 그러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it is와 that을 넣었어. 이거를 지워버리고 앞에 거가 뭐 그대로 가건 뒤에 가건 어쨌든 문장 구성상 완전하면은 그건 강조야. 근데 안 되면 가주어 진주어인 거야. 뭐 지금 이제 한참 원서 시즌 2차 수시 시즌이다 보니까는 혹은 뭐 좀 있으면 정시를 쓸 테니까 2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희들 넷 중에서 넌 아니지 같은 대학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아닌가? 남들과는 달라? 어디 감히 여기 있는 애들과 비록 친하긴 하지만 같은 대학을 써?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같은 대학을 쓸 거야. 왜냐면 대학은 한정되어 있고 좋은 대학이란 건 한정되어 있고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이란 건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그랬는데 예비 번호가 1번이 나왔네? 한 명이 빠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안 빠졌어. 그럴 때는 나중에 염장을 지르는 거지. 미안, 그거 나였어. 맨 마지막에 간 사람.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구분했을 때 말이 되면 강조고 안 되면 가져 진주어 했잖아. 지워봅시다. Me going to that university. 문장이 지금 완전합니까? 안전하지. 완전하지? 않지. 뭐가 없어? 어? 이거를 그냥 I로 바꿔줘도 돼. 동사가 없어, 동사가. 동사가 없지. 그럼 이건 가주어 진주어야. 고 투 댄 유니버시티라고 하면은 강조야. 미 고 투 댄 유니버시티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품사는 바꿔줄 수 있는 거야. 형태는 목적격이 문장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거잖아. I go to that university라고 쓰면은 내가 그 대학 갔다라는 얘기잖아. 이러면 강조고요. going이 되면은 가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거니 실제 문장의 동산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가주어 진주어의 구분은. 가주어 진주어와 강조의 구분은. 얘가 진짜로 쓰인 동산이? 라는 게 중요한 거야. 문장이 원래 있던, 강조하기 전에 있던 동산이? 아니면은 강조인 거고, 이거 실제 동산은 가져온 거야.
일단 간단하게 한 번 더 나와. 한 번 더 나올 때 지금 가져온 문제였잖아. 좀 이따 강조 한 번 더 오늘 볼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이건 다 적었니?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feel like 느낍니다. feel like ing라고 보통 얘기하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뭐뭐 하고 싶은 거야. 왜 했느냐? 투가 안 된다고. 투가 안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지금 여기 직역을 해놨잖아. 느낀다라고 했잖아. 감각을 해놨잖아. 지감각을 해놨잖아. 지감각 동사 뒤에 투가 올 수 있나? 없잖아. 그래서 그냥 투 안 되는 거야. Feel like doing. 하고 싶어. 우리 중에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해. 다르게 하고 싶어 해. 첫째 줄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줘 왔어. 계속해서 보여줬다. 혹은 이미 보여줬다. 완료로 봐도 되고. That 이할 것을. People do not like lead instructions. 사람들이 do not like 좋아하지 않아. To read instruction. 인스트럭션이란 건 설명서야, 설명서. 설명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은. 'And much of what we do read, we either ignore or don't understand.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either ignore or don't understand. 그거를 설명서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Much of what we do read.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에 much of what. 무언가의 much of.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자, 사람은 설명서를 안 좋아할 뿐더러 읽어봤자 이해도 못한다는 이야기야. 안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지.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 서연아. 공부 좋아해 혹시? 공부를 사랑하나? 자네도 공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공부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봤자 어차피 이해를 못하거나 공부를 무시합니까? 혹시나 그렇다라면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공부를 무시할 거라고 한다면은 해야 되는 거잖아.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랑 해야 될 거랑 안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 근데 심지어 설명서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in on test
한 실험에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실험에서 24 adults were asked. 24명의 어른이 were asked. 요청 받았습니다. 질문 받았습니다. To wire a common household electrical plug. 여기 wire라는 거는 우리 보통 명사로 전선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to wire 했을 때 연결하다라는 의미로 써야 되는 거야. 전선이라는 건 연결시키는 거잖아. 커넥트로 봐야 돼. 연결하도록. 일반적인 가정 일렉트로니컬 플러그.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 플러그에 전기 플러그를 연결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질문을 받았어. 해주겠니? 라고 실험을 한 거야. 자, 요청을 받았어. 근데 앞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설명서가 관련이 있어야 될 거야. 계속 한번 봐보자. Only 10 of the 24. of라는 건 뭐뭐 중에란 얘기잖아. 뭐뭐 애잖아. 24명이었지. 24명 중에 겨우 10명만이 10만이 even bothered to look at the instruction. Bothered to look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bother라는 것은 방해하다, 뭐 귀찮다 이런 뜻이거든. 그냥 억지로 봤다라는 이야기야. 겨우 입은 겨우 억지로 봤어. At the instruction, 설명서를. 설명서를 억지로 봤어. 10명만이 되게 조금 봤지. 왜냐면은 우리 중에 일부가 다른 거라 설명서를 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And of those 10, 그 10명 중에서 7명만이 consulted the instruction. consult라는 거는 우리 consultant, 뭐 counsel 이런, 여기 counsel에서 오는 거거든. 상담하다? consult도 마찬가지고 상담하는 거잖아.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우린 뭐 하니? 그냥 상담만 듣고 집에 가면 끝인가? 상담을 통해서 뭔가 얻는 거잖아.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참고했다라고 하는 거야. 설명서에 상담을 들었다. 설명서가 상담했다. 상담했다. 설명서를 참고했다라고 보는 거야. 7명만이 설명서를 참고했고요. Only to check the color coding for the electrical wires. 그 참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거야. 유일하게 to check the color coding이야. 색깔 코딩을 체크하기 위해서만 이것만 하려고. 색깔 코드라는 건 이제 색 부호화라는 건데 어떤 전선에 무슨 색인지 색깔만 참고한 거야. For the electrical wire, 전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무슨 색과 무슨 색 전선을 참고해야 되는지만 참고를 한 거야. The rest of the information was ignored. 색깔만 봤고 나머지 정보들은 was ignored, 무시당했습니다. 안 봤어요. 대충 봤어요. 덥지? 졸리지? 자, 잠바를 좀 벗고 합시다. 돌리면은. 좀 편하게 적었습니다. 색깔만 봤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대충 봤다는 이야기야. 읽어도 이해 못함, 무시함. 무시했다는 얘기야, 나머지 정보를. 나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당연하게 most people flunked this test. flunk이라는 건 fail이야.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어. 조금 졸린 것 같으니까.
플럭이라는 거는 실패하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대학교 가면은 지금 수행평가에서 F라는 게 있니? F는 없잖아. F는 안 주잖아. 그지? 최하점을 줄 뿐. 대학교 가면 F라는 게 생겨. A, B, C. 그 D는 웬만하면 안 주고. 그 다음에 F라는 게 있거든? 이 F의 약자가 보통 fail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flug이야.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fail이라는 것과 flug의 차이인데, flug은 뭔가 그냥 했는데 그냥 결과값에 미치지 못했다. 뭐, 낙제? 낙제의 의미가 가능하고, fail은 실패거든. 그럼 국어적인 의미인데, 낙제와 실패의 차이는 뭘까? 모르겠지. 낙제라는 거는 했는데 뭔가를 하긴 한 거야. 뭔가를 하긴 했으나 기준치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걸 낙제라고 하거든. 그런 거 있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시에서 최종 등급을 맞추지 못했다? 수능을 안 본 건 아니잖아. 그건 보통 낙제야. 플럭이야. 떨어진 거야. 낙제. 낙이라는 건 떨어질 낙자거든. 해야 되는데 뚝 떨어진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페일은 그냥 불가능한 거야. 실패해버린 거야. 안 되는 거야. 페일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해. 그래서 보통 학술적인 용어야 뭐 크게 구분은 안 두는데 졸려하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해봤어. 딴 얘기할 때만 너네는 눈을 뜨잖아 항상. F의 F는 페일의 F가 아니라 플럭의 F입니다. 24명 중에서 10명만 설명서를 봤으니까 나머지 14명은 몰랐을 거고 10명 중에서도 7명은 대충 봤으니까 그럼 자 붙은 사람은 3명 뿐이니까 놀랍지도 않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거야. 나머지 3명은 됐겠지. 어거지로 보고 한 사람들은 100%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내용을 굳이 이어보자면은 Even when the instructions are unusually important. 심지어 설명서가 unusually important, 일반적이지 않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할 때조차도, 중요할 때에도 people tend to pay them little attention. few or a few, little과 a little의 차이. A가 붙으면? 수업 때마다 하는 것도 힘들다. 너희도 지겹고. A가 있고 있고의 차이는? 어? 어떤 게 긍정? A가 있는 게 긍정입니다. 조금 있는 거예요. Little은 거의 없는 거야. 100% 0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people tend to pay them little attention 했을 때 양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안 기울였다의 뉘앙스가 더 강한 거야. have no attention으로 almost have no attention으로 봐도 돼.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로. 중요하잖아. 되게 중요하면 잘 봐야 되는데 그럴 때조차도 사람들은 관심을 안 기울여 설명서에다가. 왜냐면은 사람의 성향은 설명서를 안 좋아해. 여기에 대한 근본이 우리가 다르게 하고 싶다.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 이런 성향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퓨어 어퓨, 리틀과 어리틀이 지금 해당이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지문에서? 너희가 지금 보는 파트에서? 그래서 하나쯤은 나올 거야. 잘 체크를 해놔야 돼. 자, 그럼 사람은 설명서를 맨날 대충 봅니다. 이거에 대한 뭔가 근거, 이유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서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맞는 것 같아. 설명서를 보기 시작하면 보통 나이를 먹었다라고 표현해. 특히나 우리 재민군. 장난감 만드는 거 이런 거 어릴 때 좋아했어? 어릴 때 장난감 만들 때 설명서 봤어? 다 보고 했어? 오씨 되게 꼼꼼하네. 얘는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보통 잘 안 보고 만들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그 봤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설명서를 슬슬 찾아보기 시작해.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 해보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3번까지만 하고, 하나 더 있구나. 미안해, 한 줄 더 있었어. 내용은 뭐 바뀌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As the source of the electrical flux study. 아까 전에 말한 그 전선, 가정용 전기 연결 전선에 작가들이 이야기, 저자들이 언급했듯이, 이야기했듯이, Even in the case of quite unfamiliar task. 심지어 어떠한 경우야, 꽤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조차도 사람들은 seems to prefer to act rather than reflect. 사람들은 행동하는 걸 선호해. 뭐보다는? rather than reflect. 반영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서 우리 reflect라는 게 반영하다라는 말로 나왔는데, reflect가 의미하는 바로 밑줄 치고 나오면 뭐라고 할래? 팔로우 더 인스트럭션. 설명서를 따라하는 거. 설명서를 팔로우하고 그리고 어플라이, 적용까지 해야겠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한다. 처음 하는 일에서조차도 사람은 원래 그렇다.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더 히스토리 오브 애니 애니멀 스피시스 리빌스 어 디스팅크 세임니스 인 비헤이비어. 역사지. 무엇의 역사? Of animal species. 무슨 동물이건 간에 동물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Distinct. 뚜렷한. 구별되는 유사성이라는 것을. 행동에 있어서. 애니 animal species. 무슨 동물이건 간에란 이야기니까. 동물은? 리빌 보여준다라니까요. 뭐 걔네들 갖고 있다는 얘기 정도로 나는 좀 의역을 할게요. 동물은 유사성을 행동에 있어 행동 유사성이라는 걸 가진다라는 거야. A bird birding its nest today. 새 하나가 있는데 오늘 집을 짓고 있어. 그의 둥지를 짓고 있어. 오늘 지금 집을 둥지를 짓고 있는 이 새는 will do it 할 거야. 이것을 할 거야. In almost exactly same way.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That birds did in yesterday. 새가 했던 거야. Building its nest가 되겠지. Yesterday. 어제 지었던 둥지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둥지를 지을 거야. Our years ago. Even thousands of years ago. 새가 둥지를 지을 때 그 둥지를 짓는 방식은 어제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심지어 수천 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를 거야. 새는 둥지를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야. And 그리고 One, someone, 누군가는 can be quite sure, 꽤나 확신할 수 있을 거야. That birds will continue in the same way thousands of years from now. 새가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이 같은 방법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새는 항상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둥지를 짓는다. 그러니까 All animals. Even the higher apes closest to man in intelligence. 모든 동물들, 심지어 apes. higher apes, 유인원들, 고등 유인원조차도 인간의 지능과 가장 가까운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들조차도 show the sameness. 이 유사성을 똑같이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 유사성을 보여줘.
of our best stretch of time. best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광대한이지. stretch라는 거는 쭉 뻗는 거잖아. 우리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 그럼 시간을 굉장히 넓게 쭉 뻗는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야. 세부 독해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인간과 가장 지능이 비슷한 유인원들은 조금 다르다? 아니, 얘들도 마찬가지다. 얘들도 동물이란 거는 행동이 다 유사하다. 행동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뭐 앞에 however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but이 빠졌다든지. man is different. 인간은 다릅니다. 'Change i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human thought, human action, and human development.' 변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인간은 다름. 인간은 변화한다는 이야기야. 'A house built today is quite different.' 뭔가 앞에 이제 아까 'A bird building its nest today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거는 둥지를 짓는 새였지. 새가 둥지를 짓는 건 맞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house지. 'Human building house, building a house today라고 하면 맞지만 여기서는 built 수동으로 바뀐 이유는 대상이 지금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목적어가 지금 왔기 수동이니까. 빌딩 아니란 이야기야. 앞에 보고 괜히 막 병렬 구조 생겼고 빌딩 하지 말란 이야기야. 오늘날 지어진 집은, 오늘 지어진 집은 quite different. 꽤나 다를 겁니다. from one. 무엇과는 굉장히 다를 거야. different A from B. 다를 겁니다. that was built thousands of years ago or even a few decades ago.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집. 혹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집과는 오늘날 지어진 집은 다를 거란 얘기야.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치. 수십 년 전으로 해볼까? 뭐 어디까지 내가 너희들 집 주소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혹시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 사람? 오 부자구나. 개인적인 꿈이야.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어. 수십 년 전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한 50년? 뭐 이런 거. 유명한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친구 혹시 있니? 없니? 너 관심 있어? 없어? 어, 깜짝 놀래기는. 유명한 우리나라에 뭔가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집이 하나 있거든? 되게 서울 강남구에 음마 아파트라고 되게 허름하게 생긴 집 있어. 지금 한 3, 40억쯤에 허름하게 생겼거든? 엘리베이터도 없거든? 그거 불과 지어진 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조차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럼 인간의 집은 수십 년 전과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겼어.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1921년. 아파트가 어딨어? 기와집이면 다행이지. 대부분 초가집에 살았을 거라고. 그러면 수천 년이니까 수천 년. 우리 단군 진화로 넘어가 볼까? 집이 어딨어? 그냥 대충 동굴에서 사는 거지. 인간은 변화한다고. 새는 계속해서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둥지를 짓겠지만. 인간의 집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 And we can be certain.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 That a house, that the icon, a house built 20 or 3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0년 혹은 30년 뒤에 지어진 집은 will differ, 다를 거야. Greatly, 굉장히. From
one built today. 오늘날 지어진 집과 30년 뒤의 집은 다를 거란 이야기를 확신할 수 있어. 그럼 다르겠지. 주상복합이라는 개념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됐거든. 주복 사는 사람. 그건 없구나. 아무튼 집의 형태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지. 문장이 지금 첫 번째 줄부터 해갖고 man is different에서도 마침표잖아. 그지? 지금 문장이 7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8개란 말이야. 위에 4개, 밑에 4개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물은 행동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새를 가지고 쭉쭉쭉 이어졌고, 그 다음에 맨,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맨은 다르다라고 해서 세 줄 쭉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다를 거란 거 확신할 수 있고, 두 개가 앞뒤가 상반되는 구조로서 그냥 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앞뒤가 서술 상반되는 구조는 가운데 man is different와 all animals 있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ABC 순서로 내든가 아니면은 그냥 주제를 가지고 동물은 유사하고요 인간은 안 그래요 주제라기보단 제목으로 낼 거야. 근데 제목보다는 오히려 난 이거 독해적인 내용으로, 아니 일치적인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 내용일치로. 내용일치의 포인트는 태양아 어디라고? 독해 포인트 아까 얘기했잖아. 일치. 내용일치 포인트는 유인원조차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지능과 굉장히 비슷한 유인원조차도 동물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동물은 맨날 똑같고요. 인간은 달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